안녕하세요. 자, 안전관리론 들어갈게요. 개장이 많이 되고 좀 늦어졌죠? 네. 일단 이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누구? 자, 저는 이제 네, 박승범이고 공무원 자원급제에서 이제 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졌죠? 재난은 끝났는데 안전이? 전환 끝나고 이제 좀 이제 개정된 것도 많고 또 작업이 조금 늦어져갖고 좀 늦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방제 안전식 하고 있는데 이제 재난관리로는 보통 이제 법령이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약간 이제 OT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재난관리로는 이제 주요 법에서 뭐 이런 이제 재난안전 기본법 있죠. 기본법,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대책법. 이제 법령에서 한 60, 예전에는 한 70 이상까지 나왔었는데, 이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부분이 나와요. 네. 이론 부분이 나와. 근데 이 이론 부분이 안전하고도 좀 이제 겹쳐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고, 완벽하게 100% 뭐 재난안전이 이론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한 것도 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안전은 이제 어디 쪽에서 많이 나오냐? 안전은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근데 이게 이번에 좀 1월 16일자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조문 순서들이 이제 많이들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좀 틀리게. 그래서 뭐 공부하는 데는 뭐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주 뭐 크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한 20% 내지 30%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그 개정된 걸로 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보건법 그 다음에 이제 보건 규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험물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그 다음에 또 화학 물질, 그 다음에 뭐 식품, 그 다음에 뭐 교통, 그 다음에 또 테러, 그 다음에 뭐 소방. 재난은 이제 법이 몇 개 없다고 하면 안전은 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 근데 좀 내용 깊이 나오는 거는 뭐 산업안전, 그 다음에 산업안전 관련 규칙, 그 다음에 위험물, 화학 이 정도고, 소방, 테러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의 부분이 주로 좀 나와요. 아주 어렵게 되지는 않아요. 재난의 법령은 좀 어렵긴 했지만, 안전 쪽에서는 아주 어렵게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재난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재율 종류 이제 강도율도 나오고 도수율도 나오고 계산한 문제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소방이나 그다음에 뭐 소화 이런 쪽 가면 이제 좀 새로 생소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소 부분 연소나 이렇게 화학 물질 들어가게 되면 화학식 화학 이제 다들 이제 문과였던 분들은 화학 엄청 싫어했을 텐데 이제 화학 같은 것도 좀 화학식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재난하고는 조금 틀린데 중요한 거는 깊이는 많이 깊지는 않아요. 문제가 깊진 않은데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도 이제 이번에 작업하면서 책에다 이제 많이 수록이 됐으니까 그 정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전관리론 해갖고 이제 좀 쭉 이론이야. 이게 이론인데. 뭐 개념 재해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제 뭐 이론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죄 운동 재해율 그 다음에 인간 이제 인간이 이제 뭐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해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억력 같은 것도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각 기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여태까지 이제 기출이 한 540문제 될 거예요. 520문제인가?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 안전관리 요 파트 관련해서 한 127문제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꽤 많이 나와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이제 고득점하기가 좀 이제 편리한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 그 안전관리는 1원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목차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보건법, 이제 보건법, 보건법은 이제 보호구. 이런 쪽 이제 보건법 같은 게 이제 표지, 뭐 이렇게 황, 뭐 위험 경고 이런 표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그, 거기서 좀 많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5문제 정도. 규칙, 이제 성과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어떻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것이냐라는 게 대해서 이제 법정에 상세하게 쭉 써놨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삿짐 나를 때 우리 보면 이제 리프트 막 올, 그 올라오고 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규칙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38문제 정도. 네, 구성.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어느 거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소. 연소라는 게 이제 불 나는 거. 예. 어떻게 해야 불이 나고, 불이 났을 때 이제 뭐가 생성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폭발. 이런 건 어떤 거냐. 예. 화재가 이제 폭발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소 이론. 여기서도 하나, 뭐, 47문제 정도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냥 들으세요. 뭐 필기할 내용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 원래 이제 소방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도 이 방재직 쪽도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화재, 소화이론. 여기서도 이제 그 굉장히 한 여기서도 한 35문제 정도가 나와요. 화재 종류, 그 다음에 뭐 소화기, 뭐 ABC 뭐 이런 소화기 있거든요. 분말 소화기. 이 소화기 종류로 어떤 물을 어떻게 끄느냐. 이런 것들. 소화이론이죠. 소화이론. 그 다음에 네, 소방 관련 법. 소방에서는 소방 기본법, 시설법, 네, 막 화재 안전 기준 뭐 이런 이제 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 마을 나오고,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한 15문제 정도, 이거에서 이제 한 32문제 정도, 화학물질, 위험물, 이런 거에서도 이제 좀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근데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뭐 화학기호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조금 헷갈려기는 해요. 만약에 정 어려우면, 나중에 이제 버려야지. 100점 맞고 합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물 안전. 여기서도 이제 한, 이 정도 나왔고. 교통. 또 이제 안전이 이제 교통 관련해갖고도 이제 교통안전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뭐 주정차 금지, 뭐 앞지르기, 이런 내용도. 또 올해는 또 이렇게 뭐, 윤창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고요. 요것도 이제 개정된 게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겠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 낼 확률이 좀 높아질 거예요. 여기서도 한 28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테러. 예. 안전관리 정말 여러 개 많이 하죠. 예. 테러 관련해서도 또 나와요. 테러. 테러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식품 안전, 아, 식품 안전, 원자력. 이제 많이 나온 건 이제 요거는 3개 정도 나왔고, 식품 안전 이제 16문제. 아, 요 정도 해갖고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나온 걸로 치면 뭐 이상한 법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정의 부분에서 많이 내요. 정의 부분에서. 근데 그거를 뭐 법을 다 찾아서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정의 부분 나오고 기존 상식을 알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안전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나오는 내용 수준은 기초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기초적인 수준을 이해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재난하고는 이제 좀 틀리죠. 아직 재난을 안 해갖고, 그죠? 오게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안 했으니까. 그냥 재난은 이제 법령 위주로, 법령 위주로 나갔는데, 안전은 그거하고 틀리게, 좀 법도 이제 해석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이제 주어지는 거라 그냥, 주어지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어디서 이제 안전이 나오는지를 쭉 봤고,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 책은 이제 기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론 나가고 그 다음에 기출 나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파트 1 안전관리 개요. 자, 안전관리 개요부터. 제가 이제 기출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쭉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안전관리, 재난관리 기본법 이제 재해, 뭐 재해에 대해서 쭉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안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안전이 제일 많이 돼요. 원래 이 안전관리 그 개념 자체도 그 산업안전기사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갖고 와요. 근데 그쪽 문제가 좀 틀린 게 그쪽은 순수하게 이론하고 그런 쪽을 많이 낸다고 치면 우리는 이제 이론을 살짝 건드리고 그 다음에 법조문도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안전관리. 안전은 이제 안전이 뭐냐? 안전관리 하려고 그러면 안전의 개념. 안전.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 그 다음에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 위험 요인의 위험도를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요게 이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ALARP라고 이제 오른쪽 그 5페이지 밑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안전의 범위에 들어가요.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만.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뭐냐 재해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을 제어하고 통제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이 극대화,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번 활동을 의미한다. 원래 재난관리 보면 이제 정의, 법에 정의가 있지만 이런 건 정의가 없고 학자적인, 학문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여기 이제 산업 안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윤 극대.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 존중이 먼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죠. 생명 존중이죠. 다치지 않게. 인간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게 최고 먼저고,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인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좀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도 뭐 중국으로 가고 뭐 동남아시아로 가는 이유가 이제 안전 규제를 좀 덜 받기 위해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공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뭐 좀 그 경영학적으로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전비용이. 안전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래는 그 생명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논리에, 이제 정치적인 발언인가? 자본주의 논리에 좀 묻혀갖고 경제, 너무 경제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는 건 이제 인간 존중, 그 다음에 기업 생산성 향상. 왜? 위험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고 사고가 안 나면 그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제조업이 잘 돌아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산재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몇 조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산재 보험 비용만 하더라도 매년 사고가 엄청 발생을 하죠. 그런 걸 다 미리 막아야 되는 거죠. 처음이라 제가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가요. 뒤에 가면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용어 정의, 사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처음이니까 한번 쭉 읽고 한번 가볼게요. 위험.
사고, 위험에 노출돼 발생된 바람직 쓰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말한다. 자, 사고. 여기랑 비교할 게 아차사고. 아차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니어 미스라고 해서 실수에 가깝다. 요거는 사고는 발생하였으나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확실히 갖고 있어야 뒤에 이제 이 문제 풀거나 이해하고 할 때 이제 좀 편해요. 사고 보면 이제 이거 사고는 사망, 그다음에 상해, 질병, 기타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인데, 아차 사고는 사고는 발생했지만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예요. 그 개념입니다. 아차 이런 아차 실수했네 이런 거 아차 사고. 사고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위험률이 자기에 의한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인적 물적 손실을 말한다. 위험, 위험 요인의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 유해 위험 요인, 유해 위험,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나머지 개념들은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위험성.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유해 위험, 부상 또는 질병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빈도율. 통계를 내야 되니까, 제일. 통계를 내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 공부할 때는 그 흐름식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서 이제 유추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위험성에서 이제 빈도, 그다음에 중대성, 얼마나 이제 중대하냐, 이게 이제 강도로 표시되는 거예요. 강도. 위험성이 그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감소 대책 수립까지 위험성 평가. 뒤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이제 위험성 평가 관해서 이제 좀 나와요. 자, 산업재해는 뭐냐? 요건 이제 요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은 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정의 내용이고, 뒤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정의 볼 때 한 번 더 볼게요.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산업재해. 이거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작업 중에도, 이게 이제 산업재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로자는 뭐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 중에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자. 자,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그 다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건 이제 뭐 노동법에서 중요하고 여기서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지체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환경을 측정하는 것. 안전 보건인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안전보건. 뒤에 가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어떤 기업체에 이걸 해야 되냐. 사업주, 뭐 금융업, 건설업 몇 명 이상 뭐 이런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표가 있어요. 이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중대재해. 재해 중에 이제 중대재해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기출도 몇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세 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중과 심한 것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죄. 사망자 1명.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죄. 3개월 이상 요양.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죄.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595페이지 한번 가봐요. 595페이지 기출. 595페이지.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2번 보면 예. 카로누케 하고 이제 쭉 나왔죠. 예. 그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제 3번은 이제 골라내는 거야. 이게.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5개월 1번 보면 이제 5개월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5개월은 없죠. 3개월이죠. 3개월. 5개월이니까 여기 해당되네. 3개월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해서 나오는 거죠. 3개월 이상이니까 1번이 여기서 이제 1번이 정답. 5개월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2명 이상. 5개월 해놓고 1명 그러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변형해서 조금 요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나오니까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전관리 이론에서는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면 요 표지. 뒤에 가면 또 이제 별표 많이 할 거예요. 요건 이제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린 그림, 이런 것들.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을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체의 특정장소 시설 또는 물체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 표지도 여러분 이제 다 나중에 가면 이제 쭉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으셔야 돼요. 보고, 다음 기념이니까.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뭐 민법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얘기하셨죠?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받는 사람이겠죠.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사업주.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정보를 말한다.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냐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는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여기까지 이제 안 나올 거고. 자, 정해보자. 허용 가능한 위험,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이 뭐냐? 책으로 봐야 되겠다. 책으로. 원래 이제 그 사업체 위험성 평가를 해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 평가 들어가 보면 위험성 평가에 이제 의뢰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 사업체를 위험성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그 와중에 뭐야? 위험은 상당히 이제 적어야 되잖아. 적어야 돼. 예. 위험이 높으면 안 되잖아.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지만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이제 하이 리스크야. 요거는 허용하면 안 돼.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죠.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야. 여기는 로 리스크. 요거는 그러니까 뭐 수용 가능한 영역, 위험성 뭐라고 써요. 이제
위험성 수준 이하로 잘 되고 있는 거. 중간 영역인데 넘어가지 않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이제 안전을 유지하려 그러면 이게 위험성 감소 비용이 개선 효과보다 훨씬 큰 거예요. 뭐 법률적으로 이익 형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위험까지는 허용해 주자. 이게 이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건데, 영국에서. 다음에 여기 약자예요, 약자. Advisable, Reasonably, Practicable. 영국이 헬스 세프티 워크 법안에 나오는 법적인 요구사항으로서 유례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만 허용해주자. 이런 의미. 그런 의미. 위험성 평가 4단계 위험성 결정에서는 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해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 가능한지 평가해갖고 어느 정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만 이제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허용한 위험은 현실적 요소, 대상계 설비 비용 등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다고 모아 수용하게 되는 크기의 위험성인 것이다. 이건 위험한 건 알아. 위험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수용하겠다. 이런 위험성,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 그래서 ALARP. 다음에 이건 이제 그 4번 보면 영역은 대응하는 감소 조치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용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감소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허용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무조건 다 허용하진 않고 그래도 일정한 감소 조치 이걸 전제로 해서 허용된다. 5번 질문은 영역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즉 비용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범위에서 가능한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허용 가능한 위험. 안전. 재해가 어떻게 재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재해를 예방할 거고 그다음에 뭐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 통계를 뽑을 거고 보상을 할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겠죠. 근데 우선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을 해야 돼. 그러면 재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지. 재해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재해는 이제 하인리하고 이제 버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재해 발생 이론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야. 마담스도 있고 뭐 웨버도 있고 휴도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 이론이 제일 중요한 이론 이제 시작점이 시작점. 요 하인리는 이제 그 미국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직원 통계하고 막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이제 교통사고 막 이런 나와 그래서. 하인리와 관련해갖고 직원이었는데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도미노 이론을 만든 건데 일단 요거 전에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재해 이 재해가 나오기까지 자 이 재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인적 그 다음에 물적이 있겠죠. 인적이라는 거는 사람 물적인 거는 재산상 이거는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산상 손해 있겠죠? 이제 관리상의 결함이 있어. 그러면 불완전한 행동, 상태. 요게 이제 다 이제 그 이론의 중요한 개념인데 요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 재해 발생에. 불완전한 상태. 그럼 예를 들어 뭐 가면 있다 형광등이 딱 떨어졌어. 사람이 다치잖아요. 다치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 다치는 과정 중에서
긴 물이 있고 이제 또 가해 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긴 물. 뭐에 기인했다. 가해 물. 가했다. 근데 뭐냐면 기인하게 된 그 물체. 이 죄가 발생할 때. 가해 물은 직접적으로 접촉. 뭐 예를 들어 위에 거였다. 이게 이제 떨어졌어. 그러면 기인한 거는 이게 접촉 불량에서 정비를 안 해서 기인해서 떨어진 거고 떨어져갖고 아무도 안 다쳤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있다가 접촉해서 다쳤어. 그럼 이게 이제 가해물이 되는 거지. 이 형광대 자체가 가해물, 기인물, 가해물 개념이 또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재발생이 전에는 어떤 형태로 기인물이 가해물이 될 수도 있어. 두 개가 근데 구별이 될 수, 틀릴 수도 있고. 뒤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형태로 거쳐서 이제 재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들. 그래서 하이리는 이제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5단계 뭐냐? 사회 환경, 내력, 사람의 내력, 유전자 요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개인적 결함, 개인적으로 뭐 작업 실수했다라거나 졸았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이제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이런 걸 거쳐서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재해가 발생을 한다. 이게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진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요. 도미노 이론. 여기서 이제 밑에 나오죠. 툭 치면 쭉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이라는 게 이제 하인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뭐 미리 가면 버드는 이게 원인, 직접적 원인이긴 한데 하인이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버드 입장에서는 이 전에 나오는 기본 원인이 또 있어요. 뒤에 배울 건데 이 기본 원인이 더 중요하다. 차이가 있는 거. 핵심적인 건 이거 두 개 일단. 이제 도미노 순차적으로 이 과정들 이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요인이냐 사회 환경과 내력, 사회 환경적,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요게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개인적 결함 2단계, 3단계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 그 다음에 사고로 이어지고 재해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면. 하인이 도미노 이론,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 재해가 발생되기 전까지 5단계 요소가 상관 연쇄적으로 적용이 되며 항상 그 직전에 선행하는 요소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선행한 요소 결과. 즉 하인이 도미노 이론은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연쇄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중요하다. 한 가지 요소라도 제거되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섯 개 중에 앞에 거겠죠. 물론 이제 뒤에 뭐 그죠? 아니면 사고 발생하지 않는다. 하인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원인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제거함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고 예방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는 세 번째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만 제거하면 아니 그거를 최고 우선순위로 사고 예방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요거 이제 여러분들 요 단계별로 중요한 어떤 과정이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회적 환경 및 유전 유익. 인간의 내적 요소는 유전으로 형성되거나 성장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내적 요소와 불완전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선천적, 후천적 결함이 시작된다. 이 개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이제 선천적, 후천적, 두 번째, 개인적 결함.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개인의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한다. 부적절한 태도, 전문 지식의 결함 및
기술이나 숙련도 부족, 신체적 부적격이 개인적 결함에 해당하는 것. 개인적 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한 행동의 상태. 개인적 결함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조치 불이행, 위험장소의 접근 등이 불안전한 행동. 가지 말라는데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영향에 따라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면 작업적 환경, 기계 설비, 작업 방법의 결함 등과 같은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불안전한 행동. 이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거죠. 하인이, 요게 이제 직접적 원인이라는 거야. 불안전한 행동하고 상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 거야. 어떤 행동, 상태. 행동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적 원인이고, 이거는 상태는 물적 원인이 되겠죠. 사고. 불안전한 행동의 상태가 직접 원인이 되어 고의성이 없이 일어나 일정 물적의 손실을 가져오신 사건이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쭉 결론을 보면 3단계의 불안전 행동의 상태를 제거하는 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 3단계 제거하는 데. 이게 근본적인 주요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아니 또 연쇄발생 요인 중 하나만 제거되도록 연쇄 진행은 저지할 수 있다. 도미노니까 하나만 빼도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활동에 의해 저지될 수 있는 것은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다. 어떻게 이제 재해를 예방할 거냐? 이 안전관리 활동이 그거예요. 어떻게 재해 예방을 할 거냐? 재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단계에서 예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재해가 예방이 될 거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건데 하인이는 3단계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만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비용이 1이라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비용 부분이 나올 건데 간접 비용이 4, 이게 이제 하인 1대 4. 직접 비용이 1이라면 간접 비용. 간접 비용이라는 것은 뭐 재해가 발생해서 다쳤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근무 손실, 그럼 다른 사람 대처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재해를 한번 입으면 부수적으로 4배가 더 들어간다, 비용이. 이게 이제 하인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쭉 정리해보면 자, 한 일을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제일 원인 연상관계. 그럼 이제 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1차 원인인데 요걸 직접 원인이라고 해요. 직접 원인, 그 다음에 기초 원인,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2차 원인, 개인적 결함, 요거를 합쳐서 간접 원인. 제일 가장 간접 원인, 제일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제일 원인.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직접 원인이지만, 간접, 기초 원인, 2차 원인. 요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직접 원인은 이제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설비 및 환경 등의 불량, 인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런 큰 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버드는 잠깐 쉬었다가 버드 들어갈게요.